안녕하세요. 래퍼지만 업으로도 많이 아는 말끝아십니다. 예. 잘 부탁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엄청 팬이에요. 냉장고를 부탁해. 그래. 예, 예. 히릿. 히릿 좀 그만 좀 하잖아. 요즘 안 한다고. 자, 이분은 말이죠. 배우와 가수의 경계를 넘나드는 만능 엔터테이너죠. 맞습니다. 요즘엔 그냥 다둥이 아빠로 활약 중인 힙합 대디. 구리구리 뱅뱅 양동근 씨입니다. 양동근! 네, 밥 숟가락이 늘어나서 고민인 다둥이 아빠 양동근입니다. 예예예, 예, 예. 힙합 대리. 아, 벌써 우리 K.I의 아빠가 되셨습니다. 아, 마이크로닷이 갓 데뷔한 신인인 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요. 지금 13년 차 래퍼입니다. 래퍼 도끼 씨하고 최연소 힙합 그룹 올블랙으로 데뷔를 했습니다. 네. 제가 12살이었거든요, 그때. 우리가 아는 그, 가수 어린 친구들은 이제 양현 양아. 그렇죠. 안개 갔었어. 뭐 이거 있잖아요. 춤이 뭐길래. 예, 예. 뭐 요즘 힙합이 대세가 되긴 했지만, 네. 우리 뭐 중고등학교 자랄 때는 사실 힙합을 잘 몰랐었어요. 몰랐죠. 예, 예. 근데 이제 힙합을 좀 대중화시키는데 양동근 씨가 큰 역할을 냈습니다. 아, 예. 그럼요. 역할이죠. 그 골목길이라는 게. 대박이죠. 대박이죠. 이재민 씨 노래예요. 예, 참 후려후려하게 생긴 친구. 아, 즐거워, 즐거워. 예. 그래서 저 큰 길로 안 다녔잖아요. 오, 정말. 아, 골목길만 다녔어요. 예, 예, 예. 힙합씬에서는 두 분이 좀 예전부터 좀 친분이 있으셨나요? 어떻습니까? 아, 제가 꼬마였을 때요. 네. 형을 자주 봤어요. 12살이었거든요, 그때. 12살 때 형을 처음 본 거예요? 네네네. 뮤지션으로서는 되게 존경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형만의 색감이 되게 시간과 관계없는 타임리스한 것 같아요.